띠미들 띠미입니다. 오늘은 요새 갑자기 악플이 좀 많이 보여서 귀에 귀지가 많이 쌓였어요. 사실은 내가 귀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귀지 청소기! 귀지를 파주는 기계를 제가 사왔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세상 참 편리해졌어요. 띠미들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거는요, 봐보세요. 소리가 좀 세네. 이거는요, 일단 제가 인터넷으로 본 내용은 일단 이거를 귀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저의 황금빛 귀지를 털털털 풀어낸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저의 황금빛 귀지가 여기 안에 있는 필터에 듬뿍 들어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저의 황금빛 기질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죠? 그럼 렛츠고! 근데 이거 넣어도 되는 건가요? 소리가 너무 큰데? 어? 진동이 하나도 안 세요. 이게 과연 귀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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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흐릿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간질간질없네요. 이 반대쪽 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북수북하게 쌓여라 나의 황금빛 귀지야. 와, 간편해 간편해. 과연 이게 흡입이 될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근데? 네! 귀를 깨끗하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과연 흡입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건가? 엥? 엥? 별로 안 나왔네요 귀지가. 상당히 수북히 쌓였을 텐데 제가 며칠 동안 묵혀놨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왜지? 근데 왜 여기에 먼지가 있죠? 뭐 이상한 먼지 같은 게 들어있는데? 원래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 내 귀 속에 먼지가 있었던 건가? 뭐지? 보이세요? 먼지도 잘 안 보이시죠? 보면 여기 위에 약간 귀지가 조금 묻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굳이 자세히 제 귀지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에? 근데 별로네? 너무 실망적이다. 소리는 엄청 큰데 귀 간지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약간 좀 시원하다기보단 되게 귀가 간질간질었어요. 진동 때문에. 아니면 제가 귀지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넣어야 되나? 왜 여기서 왜 헤어드라이기 냄새가 나지? 약간 탄내가 나요. 엥? 귀지 하나도 없어. 뭐야 나 깨끗하나 봐. 여러분 귀지 하나도 안 보이죠? 난 깨끗한 사람이었어. 네, 이렇게 귀지 파주는 기계 귀지 청소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내가 깨끗한 건지 아니면 이 기계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알았네요. 전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